안녕하세요. 2022 밤뷔페 주간 기념행사인 북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사랑입니다. 자, 12월 7일부터 9일 3일 동안은 밤뷔페 주간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엔 세계 밤뷔페의 날을 맞이하여 청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밤뷔페 주간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기억하시나요?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던 일간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들의 활동과 더불어 사제단의 범죄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내부 고발자,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정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이후 내부 고발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조직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거나 집단 따돌림 등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잔인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 고발자는 어떤 현실을 겪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러한 내부 고발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소개한 보편적 부패, 평균적 무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자 성신여대 교양학부 김미덕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북콘서트 교수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제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보편적 부패 그리고 평균적 무능이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인데요. 이 제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몇 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분이 내부 고발을 주요 용어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직장과 조직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제목은 2018년 3월에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떠오른 구절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패들이나 이런 부정이나 불법이나 비리 등이 예측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통 내부 고발은 비극적인 영웅 대 배신자라는 이분법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논의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보자가 제보를 하는 이유, 동기가 굉장히 제보자가 정의로워서 그리고 의로워서 이와 같은 굉장히 도덕적인 언술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극적인 결말이라면 공익제보의 사회적인 이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공익제보를 하지 않는 것이 주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밖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많은 제보자가 왜 어떤 이유로 제보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또 마주하는 그 어려움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러한 본인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을 할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제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굉장히 바르고 정확한 말이지만 그것이 제보의 말이 나왔을 때 그래 당신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수용을 하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교정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수용을 하게 되면은 내부 고발이라는 현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보의 말이 정치적인 행위가 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제보자가 법적 투쟁을 거치면서 이제 장기적인 여정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인데요. 교수님께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말 많은 내부 고발자들을 만나보시고 또 직접 발로 뛰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분이 있을까요?
수출을 보면은 25분의 인터뷰 재벌자들을 뵀는데요. 책으로 인용이 된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보이시겠죠. 근데 실은 저는 모든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다 모두 다 똑같이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보의 내용 그리고 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했던 과정이나 또 인터뷰의 실제 상황 그리고 제보자 개개인의 개인 성향, 성격 그리고 저 연구자인 저와의 어떤 관계 등이 매우 고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이 사실은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에도 꼭한 케이스만 한 사례만 꼽자면 제가 그 제보자의 이야기를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거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 제보의 사안에서 두 말할 것 없이 이제 드러남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에 이제 전반적인 인간의 삶에서 봤을 때에는 또 드러내지 않음의 가치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러한 제 믿음을 조금 확증시켜주는 사례라서 그런 분이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비난하고 불이익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회나 국가에서 이제 제보자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원인을 몇 가지 수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는 사회, 조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통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나 성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철저히 감추거나 아니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추켜 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높은 이상과 원칙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두 번째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을 많이 택하는 것 같고요. 바르고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리고 또 자신과 유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만 두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일부러 얕잡아보고, 일부러 괴롭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시스템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 문제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청렴하지 않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은 굉장히 아프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고양된 인격의 소유자이자 시스템이 굉장히 청렴한 조직이겠지요. 결국에는 뭐 불법, 부정, 뭐 비리를 행한 개인과 조직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합법적으로나 교묘하게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부패가 보편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책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영웅화 그리고 피해자화 시키는 거에서 염려가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개인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이 내부고발 주제가 사회 병리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의 인식인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인식이 되는구나라고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보 행위의 과정과 결과가 영웅이나 제보자가 영웅이거나 피해자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마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부 고발은 늘 극소수의 독특하게 정의로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의 행위가 당연히 어떤 영웅적인 요소가 없다거나 혹은 의미가 없다거나 혹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저는 내부 고발은
어떤 그 누구나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거기에 장이 여건이 맞닿아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의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자화 문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 그 수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어떻게 당사자가 가늠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고 때로는 극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주변의 어떤 국가기관이나 또 주변에서 그 조력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 책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내부 고발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뭐 영웅이다, 배신자다 이러한 이분법보다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좀 침착한 평가 그리고 말 그대로 다양한 의견이 조금 여유롭게 소통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영웅이다, 피해자다 이런 것보다는 나도 내부 고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단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에서는 미처 담지 못했지만 독자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뭐 늘 그렇지만은 잘 해결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공익 제보도 있고 또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드러나는 공익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웅 대 배신자 이와 같은 이분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국가기관의 역할이나 관련 법에 대한 어떤 정부의 소외 등으로 많은 이유로 공익 제보에 대한 그 오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소수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조직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으로 다시 한번 그 공익제보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읽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면 아마도 한 번 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022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로 펼쳐진 두 번째 북콘서트로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의 현실에 대해서 성신여대 교양학부 김미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영웅 대 배신자라는 이분법으로 공익제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소수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조직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으로 다시 한번 공익제보의 의의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